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주식팀에서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문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태양광 주가가 매우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거주용 태양광 시장 모멘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시장에서 성장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 인페이즈 에너지입니다. 인버터는 태양광 에너지가 패널에 흡수될 때 발생하는 직류 전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교류 전기로 변환해주는 장비입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솔라이지와 함께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을 거의 과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인페이즈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2006년에 설립된 미국의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제조 및 판매 기업입니다. 그냥 인버터는 아니고 마이크로 인버터가 주력 제품입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버터로 불리는 중앙 집중형 혹은 스트링 인버터가 가지고 있던 단점을 극복해 효율을 높인 차세대 인버터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방식의 인버터는 여러 개의 태양광 패널을 쭉 연결해서 한 개의 인버터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연결된 여러 개의 패널 중 하나에만 그림자가 지거나 결함이 생기면 같은 줄에 있는 모듈 전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외에도 디자인이나 모니터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 것이 바로 각 태양광 패널 단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인버터인데 인페이즈 에너지의 마이크로 인버터가 그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각 태양광 모듈에 아주 작은 인버터를 부착해 개별 패널별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 높은 효율, 긴 보증기간, 디자인 자율성, 안전성 측면에서 개선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제한된 공간에서 높은 효율을 필요로 하는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 중심으로 빠르게 매출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미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수혜주라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친환경 관련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거주용, 상업용 태양광 시장의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미국 주거용 태양광 시장에서 약 4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고 패널이 많이 깔릴수록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변환해주는 인버터는 당연히 함께 설치되어야 하니까 설치가 늘수록 매출 성장은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는 신제품 출시 효과에 힘입어 채택률이 높아지며 1위 기업인 솔라엣지와의 점유율 격차를 줄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해외 매출과 상업용 태양광 시장으로의 추가 성장 기회입니다. 인페이즈 에너지의 절대적 매출처는 미국 시장이고 전체 매출의 80-90%를 차지합니다. 미국 시장의 태양광 설치 관련 세금 인센티브 혜택이 종료되고 나면 미국 시장 성장성이 다소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럽 지역과 호주, 일본의 거주용 태양광 시장 중심으로 매출 확대를 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판매처 확대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상업용 태양광 시장도 인페이즈 에너지가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고효율인 대신 설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높은 효율을 내고 싶은 수요자에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측면에서 소규모 상업용 시장이 인페이즈 에너지에게는 아주 적합한 시장이죠. 앞으로 인페이즈 에너지는 소규모 상업용 시장에서 거주용 시장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에너지 저장 부문의 성장 기대감입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주력 제품인 인버터뿐 아니라 태양광 시스템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공급해 통합적 에너지 관리 프로세스를 만들어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핵심은 에너지 저장 부분입니다. 사실 테슬라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불러온 배터리 효율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여러 기업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장 관련 매출 비중은 5% 미만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장 관련 수요는 발전 시스템 설치와 동반되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패키지형 솔루션 판매 등을 통해 매출 탑라인 숫자뿐 아니라 평균 판매 가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과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페이즈 에너지는 작년부터 바이든 테마주로서 주식시장에서 워낙 주목받다 보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다소
다소 설명이 어려운 수준의 역사적 최고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 친환경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서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올 한 해 관심이 필요한 종목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장 상황이나 정책 뉴스에 따라 변동성이 아주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를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하셨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만한 실적 성장세를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